저는 공지 척척 봤어? 이서연입니다. 지난번에 등굣길에서 볼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을 소개했는데요. 이번엔 학교에서 제가 직접 어떤 공공 디자인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요. 그럼 출발! 정문 바로 앞에 이 펜스랑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볼 수 있어요. 등굣길에 오르막길을 볼 수 있어요. 계단이 없어서 자전거랑 휠체어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우와, 여기는 이렇게 입구에 신발장이 있어요. 저는 매일 신발 주머니를 갖고 다니다가 교실 앞에서 갈아 신거든요. 근데 항상 들고 다녀야 하니까 가끔 까먹고 집에 두고 올 때가 있는데 신발장이 있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공공 디자인일까요?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니 공공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교실로 올라가 볼까요? 어? 근데 여긴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고 미끄럽지도 않아요.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? 전에 친구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미끄럽지 않아서 뭔가 넘어져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에 부딪힌다고 해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. 전에는 미끄러우면 난간을 잡고 다녔는데 난간도 공공 디자인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여기 올록볼록한 건 뭘까요? 글쎄요? 이게 뭐지? 이건 점자 타일이에요.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막대기로 올록볼록한 것을 느끼고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한 거예요. 아, 그러면 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군요. 신발장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원래 그냥 쓰다가 더 좋게 바꾼 거잖아요. 공공 디자인이 들어가면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새로운 공공 디자인을 발견한 것 같아요. 바로 커다란 사인물이에요. 이것도 학생들이 어떤 공간인지 잘 알려주니까 공공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? 어? PD님, 저 게시판도 공공 디자인이 될까요? 왜 공공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? 학생들이 모두 다니는 길목에 알아야 할 정보를 붙여놨잖아요. 전에 선생님께서 공공 디자인은 모두가 잘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. 와, 여기는 전부 색이 알록달록하네? 예쁘다.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어? 교실 이름이 특이하네. 뭐 하는 곳이지? 우와, 완전 넓다. 막 뛰다가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. 이게 왜 공공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? 그냥 평범한 교실이었으면 재미없고 딱딱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밝게 바꿔놓으니까 일단 학교 올 때도 기분이 좋고 어떤 활동을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. 공공 디자인이 결국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어? 펜수다! 저기는 QR코드가 있어요. 정교생이 어떤 모양을 그릴지도 함께 정하고 또 전문가 아저씨들이랑 페인트로 같이 그린 거래요.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꼭 예술작품 같지 않아요?
와, 여기 예쁜 그림들이 있어요. 여기 이름도 쓰여 있네. 꼭 전시회 온 것 같아요. 공공 디자인이 있으면 편리한 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예쁘고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다니는 학교에도 공공 디자인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셨죠? 공디는 알고 보면 흔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이라고요. 서연이와 함께한 내가 말하면 다 이해할걸? 다음 편에도 또 만나요. 안녕!